이사주는요, 얘기해 줄게요. 관직을 먹어도 크게 먹고, 그리고 지금 기업을 다니고 있지만, 예? 관직을 먹으면 크게 먹는데, 남 밑에, 이렇게 관직이 아니라 남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. 우리 아드님이. 그러면은, 예? 뭐든 성에 안 차. 왠지 아세요? 지 고집, 지 성향, 지 뜻을 꺾거나 누가 와서 조금, 이건 좀 그렇다라고 의견을 줄 수도 있잖아요. 어떻게, 왜, 뭐, 내가 오너가 아닌데, 오너가 나를 상관할 수 있다. 그러면, 그래. 그게 병적으로 싫어요. 그래서, 내가 생각이 다 맞는 사주야. 그래서, 결과적으로 이 사람 뭐냐, 직장을 버립니다. 지금 여기저기 옮기는 것이 아니라, 내걸 하려고 한단 말이야. 차라리 내가 창출을 하고, 벤처를 하든, 뭐라든 하고, 갈 수 있는 사주기도 하니까,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지금 복을 다 차는 놈이야. 남들은 취직에 앉아서 난리인데, 이 사람은 잡아도 나와. 그죠? 왜냐면, 관을 썼으면, 좀 고급 공무원 된다 할 때 높은 자리 쓴다고 했잖아. 뭐,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, 자기가 사기가 있으면, 대통령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, 이 사주들이 보통 보면은 좀 커요. 근데, 관은 나랏밥이잖아. 거기 밖에서 놓으면요. 내 거, 거지대도 왕초로 해야 돼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빠랑 거기서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데 지가 공식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.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버려요. 그래서 끝내는 자기가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어. 이 사주가. 그러면 뭡니까?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내 거 먹고 챙겨 먹으면 뭐겠어요? 내가 사양질을 해야죠. 갑질을 해야죠. 이 사람 머리 위에 갑이 없어요. 지가 갑이야. 그러니까 아까 자식이랑 잘 맞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. 아니 안 맞아요. 모든 가치관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. 약간 보면 4차원이에요, 이 사람도. 일반 사람하고는 생각에 그 톤이 틀려. 그러니까 섞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부모 자식이랑 맞반 맞고는 뭐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고.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뭐 반듯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사주가 한마디로 용이라 칩시다. 좋은 점사예요. 지렁이가 되고 싶겠어요? 응? 막 끔틀끔틀 되는 거야, 지금. 트름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런데 앞으로 3년간은 계속 뭐 길면 5년일 수도 있어요. 얘들은 5년간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후에는 이건 명백해요. 잠시 쉴 겁니다. 네, 길을 잃어. 뭔가 뚜렷한 뭐도 없는데 입맛도 안 맞아. 저 입맛도 안 맞아. 이복도 차, 저복도 차, 저복도 차. 근데 이 사람한테 복이 아닐 수도 있어. 그건 이 사람의 과정이에요. 커가는. 그러다가 예, 한 5년을 헤매요.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남에서 잠깐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중소기업이라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다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. 그래서 지금 아까 나이가 27, 28, 30, 31, 32 쌍3년 딱 나옵니다. 그냥 넉잡고 34세는 내 걸 하게 돼요. 자기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뭘 하든 벤처 많잖아요. 그래서 해서 또 무너지지 않아. 그렇다고 해서 100%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. 사람은 항상 뭘 해나가도 대기업도 항상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. 근데 너무 탄탄하니까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. 근데 진짜 무너진 대기업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안 이겼어요? 하지만 그 수를 잘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뭐 무너진다 망한다 떠나서 한 번은 고지를 찍어. 딱 찍고 내려와 오든 중턱에 걸리든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런 사주기 때문에 예,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아닙니다. 자기 성에 차질 않으니까 그냥 그러니까, 지켜보세요.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냥 있는 데서 조금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 안 들어오지 이 아들은. 엄마가 뭘 한다고지. 그냥 거기까지야. 그래서 자식은 평생 내 짐이고 왼수입니다. 잘하면 좋은데 맨날 잘하고 살아. 그죠? 또 부모니까 또 자식하고 또 부딪히면서 또 자식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. 우리는 뭐. 그리고 또 태안에다가 주말주택을 하나 우리가 이제 몇 년 후에 가려고요. 주말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방향이 북서향이에요. 근데 우리하고 만나요. 방향이 북서향이에요. 딴 건 다 좋아요. 이제 아버지가 뭘 하세요? 직장 다녀요. 그러니까 어디 중소기업. 중소기업. 그러면 지금은 올해가 나이가 있습니다. 기술직이기 때문에
기술직이기 때문에 아, 뭐 몇 년 더 해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는 그 몇 년 더 하고 나서잖아. 그렇지만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. 그래서 아버지 사주로 보면 66년생 맞지? 예. 예, 이 사주로 보면은 태안도 물가잖아. 방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 쪽으로 가면 좋고요. 그리고 아까 북쪽은 잘 맞습니다, 본대하고. 저요? 뭐 해마다 뭐 어디가 대장군 반향, 살자 반향이니 막 이렇게 해서 막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냥 예, 아니요 본인 말고 아빠랑 대주랑 떠나도 같이 떠날 거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대주랑은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또 태안 쪽 바다 쪽이잖아. 더 좋고. 그래서 가서 쉬면 되고. 이 사람도 그냥 성실한 사람이에요. 성실한 그냥 사람이에요.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항상 그 길만 그냥 고집대로 그냥 뭐 융통성도 없고 뭐도 없고 그대로 가고. 그게 좋아요, 예. 오히려. 예, 그래서 본인이 사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, 본인도. 본인도 막 반란 까지고 뭐 하고 말 막 이런 거 싫어해요. 예. 그리고 본인 사주도 내 손끝에 기술을 갖고 살라고 했어. 그 쉬는 사주는 아니야. 본인이 60년 GT에요? 예. 맞아요? 예. 연하네. 예. 남편이. 뭐 능력 있었어. 예. 그래서 그런데 본인도 직업이 있어요. 내가 내 기술로 먹고 살라 했어. 근데 한 12월 달에 그만뒀거든요. 뭘요? 달에 가게 조그만 거 했어요. 7평짜리. 본인이? 좁아갖고. 기술직. 좁아가지고 조금 늘려서 할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코로나가 그때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작년 12월 달에. 언제 시작을 했었는데? 저요? 예. 작년에? 아니요. 몇 년 했죠, 벌써? 어, 그죠? 아니, 원래 내가 미용을 그 전에 했다가. 기술직 많이. 지금 그 가게를 7평 그거를 한 3년 했어요. 네. 했다가 이게 가발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. 내가 가발 교육을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 가게가 너무 좁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내놔갖고 정리를 했어요. 근데 작년 12월 달에 그때 정리가 돼갖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은 건 아니에요. 좀 넓혀가려고 접은 거지. 그랬는데 코로나가 확 퍼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언제쯤 하게 될까요?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. 예. 그죠? 예. 그리고 평생 내 몸으로 기술 먹고 살아가니까 미용도 맞고. 그죠? 그리고 예. 아까 가발이라고 하셨죠? 예. 가발도 잘 됐을 텐데. 그러니까 가발을 같이 하려고 그건 이제 교육받고 같이 아,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해서 이제 크게 하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됐어 꼬여서 지금 그렇거든요. 꼬인 것이 아니라 시국으로 보면 운이 좋았던 거야.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? 점사가 다 이렇게 어둡진 않아서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아 일단 아들은 그냥 냅두세요. 말 섞지 마시고 어차피 본인이 채찍질을 한다고 저리 간 자식이 일을 가진 것도 아니야. 네, 맞아요. 듣지도 알았죠? 않아요. 이제 신경 끊을 거예요. 그리고 신랑은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. 일을 관두면 몸이 쇠약해지는 건 뭐 당연한 거라 소리는 아닙니다. 뭐 일하던 사람이 일을 관두면 쇠약해지잖아. 그건 아니라 딱 5년 뒤에는 좀 내 몸을 챙겨야 된다. 살려야 된다가 비쳤어요. 그때 또 한번 전문 보시던가 하시고 본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. 실량 그닥 돈 벌 게 없어. 그러면 5년 뒤에는 몸속 안 좋아요. 그래도 늦진 않네요. 내년 9월. 뭐 내년 9월까지는 본인이 조금 뭐 자리를 얻는다는 뭐 시국도 있는 거예요. 예.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구근이 좋지 않으면 구근에 또 가려져요. 저는 내년 9월경에 보면 본인 생각 그 가을이 아마 지금 있을 수 있어요. 본인 가슴속에도. 그래서 내년 9월경에는 그래도 내가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예, 두 가지야. 그 가발 배우셨다 그랬죠. 이번에는 미용이 중심이 아니라 가발을 중심으로 가보세요. 아 그래요? 예. 내 손끝에 기술을 갖고 사는 사주다 해서 본인이 일을 한다고 했으니 또 미용을 하고 있지 않소. 근데 이 사주가 내 손끝에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내 머리도 영특해. 예, 아들이 본인 머리 닮았어. 아세요? 그래서 똑똑해요 본인. 예, 그래서 본인이 똑똑하다 생각하면 바보야 그거는. 천재도 자기가 천재라고 하면 바보고 바보가 자기 바보인 줄 알면은 바보 아니고. 그죠? 근데 유통 쪽으로도 가발은 어떻게 보면 유통이잖아요. 그렇죠? 그쪽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운대가 열립니다.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후. 2년 후인데 시작은 올해 하셔도 상관없다고. 내년 9월. 이제 올해 다 갔죠? 예. 내년 9월에. 예. 하지만 지금 미용실을 하겠다, 거기서 가발을 같이 하시겠다 해서 뭐 샵을 얻는 거는 뭐
크든 작든 상관없겠어요. 하지만 가발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좀 성장해 보겠다 라는 쪽으로 가시면은 본인은 유통으로도 클 수 있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유통하다 보면은 본인은 무역으로 가요. 사주가 희한하게. 왜 제가 점을 보다 보면은 사신사주다 이런 거 갖고 태어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본인도 딱 그것이 있어. 강하진 않네, 약하겠는데 그것을 또 살려고 하는 거야 본인이. 그 사주를 또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꿈틀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몸이 건강하냐면 본인 몸 건강하지 않습니다. 아, 사방이 쑤시긴 해요. 네, 맞아요. 온몸이 다 그래요. 그리고 뭐 많이 부었어. 솔직히. 그래서 내 몸이 이제 닳았으니 내가 사신사주를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자꾸 갈아타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일을 하면은 좀 아픈 걸 몰라요. 근데 지금 집에 있으니까 아픈 것 같아요. 아니, 그건 당연하고요. 또 일하던 사람이 집에 있으면 또 그래도 또 일을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. 지금은 내 몸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됐다라고 진단이 나온 거야. 근데 여기서 또 일을 하면은 또 다시 또 뭔가 좀 덜 아픈 것 같겠지만 아니야, 그 상태도 잊고 살아가는 거거든. 그래서 지금은 아, 내 몸이 이 정도까지 지금 망가졌구나 라는 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. 아셨죠? 그래서 점검하시고 사업의 길은 이제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가발도 기술이잖아요. 유통은 또 그죠? 무역이고. 가발을 해도 막 잘라서 이렇게 모양 내서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니까 기술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유통이고 또 무역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크게 갖는 거죠. 방향을 가지면은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2년 뒤 2년 뒤에 대운이 열리니 2년 뒤에 대운 들었던 대운도 받아봐요 본인도. 무슨 말인지 아니죠. 꼭 뭐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대운 받는 건 근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? 대운은 사람 따라 조상 따라 틀려요. 조상이 많이 얽힌 집들은 구슬에서도 받고 또 조상이 또 너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집들은 조용히 치성을 해서도 받고 뭐 치성은 구슬 약간 축소하는 형태잖아요. 그죠? 구슬이 무당 여러 명이서 하는 거고 치성은 뭐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치성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운을 받는 행위는 그냥 뭐 상을 차려놓고 어떤 행위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 도와주고 운 좀 주십시오 라고 비는 거고 운이 없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운이 들면 마가 따라요.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인데 호사다마. 그래서 마를 쳐주는 거예요. 운이 하나 뜨면 마들이 이렇게 치니까 이 운을 못 보게 해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래서 운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? 운을 못 보죠? 운을 못 느낀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말을 쳐주는 거야. 운맞이는 그런 걸 운맞이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2년 후에는 그런 애도 섰어. 어쨌든 해운이 나쁘진 않아.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인 건 있어요.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을 또 하려고 하니까. 그죠? 하지만 당연히 누구나 다 이거 지금 또 섣불리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. 지금 시국이 이런데. 하지만 뭐 코로나가 그래서가 아니라 9월에는 본인이 열려. 열리니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미용을 뭐 가발 두 가지 다 할 거 아닙니까? 가발 의지로 가세요. 가발 의지로? 이 일이 생각자 이렇게 커질 거야. 네. 그러면 생각자 때 뭐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.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예, 가발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한쪽에 미용을 조금 하면서 그 가발 매장 위주로 하려고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. 가발을 좀 더 크고 좀 더 확장하고 하십시오. 그러다 보면은 슬슬 무역으로 가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펼쳐지면은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. 제 전화번호 모르세요? 몰라요. 아, 제가 명함이 없어서 제가 적어드릴게요. 예. 여기다 그냥 한 장 적어드릴게요. 예. 방송사 전화번호 적어놓은 건 처음이에요. 아들은 지가 한마디로 용이다 이거야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래서 이런 아들은 용이 트름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기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. 근데 언젠가 이 아들이 트름을 해. 근데 거기서 불을 쏟냐 안 쏟냐는 또 지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안 맞아요. 군대 가기 전에는 사춘기도 없었어요. 걔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했던 애가 온순했었는데 막 갑자기 특대 부리고 이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. 그냥 그래도 속썩이는 자식은 아니야. 예, 속은 안 썩이는데 택배 가는 것 뿐이에요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얘도 어른이야. 본인도 스트레스 받죠?
자식이 본인한테 참견해봐. 자식은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 안 하잖아요. 엄마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그냥 그걸 해야지. 본인도 성질 낼걸? 근데 그 자식은 또 안 그래. 그렇죠? 근데 본인은 이 어른이야. 어른인데 애로 볼 거 아니에요. 부모니까. 근데 너 이래라 저래라 얘도 지 생각이 있는데 너 그냥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. 왠지 알아? 나도 여기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. 하면서 그게 안 맞으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서 제일 그래도 부모가 제일 만만하잖아. 승질 내기도 좋잖아. 그래서 참견을 하니 엄마가 뭘 한다고 이런 짜증이 나지. 그런 게 부딪히는 거니까 그냥 냅두세요. 채찍질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일르간 자식이 채찍질 한다고 절로 가지 않으니까. 듣지도 않아요. 이제 말도 안 할 거예요. 아들이 엄마 가발이랑 미용실 하지 말고 직장 다녀온 들을 거예요? 안 들을 거잖아. 똑같아. 사람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도 다는데 자식인지라 또 그죠? 한번 좀 글로벌하게 생각해보세요. 폭 넓게 자식은. 알았죠? 좀 높이서 봐. 이렇게 코앞에서 보면 답답해. 예. 알았죠? 멀리 좀 보라고요. 자식도. 알았죠? 예. 거기까지 볼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아유, 복 받으세요.